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불러도 대답이 없는 어미 곁에서 그저 어미가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환경 변화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저렇게 죽은 애 옆에 계속 있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뭐 사체가 변화, 부패가 되거나 뭐 이런 데 계속 옆에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둡고 습한 골목 안 사체 옆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새끼 고양이의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 긴박하게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우선 안전한 구조를 위해 골목 옆 지하실의 창문을 단단히 막아버리고 어미의 사체를 수습할 담요까지 준비하는데 쉽지 않은 구조 작업에 지켜보던 주민들까지 나서서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안녕. 긴장되는 순간 골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거리가 좁혀질수록 불안해하는 여성. 바로 그때 순식간에 벌어진 예기치 못한 순간부터 추격전이 시작됐다. 아이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새끼 고양이. 사력을 다해 도망쳐버리는데 오! 구멍으로 들어갔어. 찾아낼 수도 쫓아갈 수도 없다. 계속해서 골목 주변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녀석.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던 길고양이인 만큼 낯선 일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닌지.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어미 고양이. 새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변이 조용해지자 녀석이 나타났다. 녀석이 황급히 향한 곳은 역시 어미가 있는 자리.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가쁜 숨을 고르는 모습. 그제야 조금씩 경계를 늦추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이 다시 한번 구조해볼 수 있는 기회. 또 한 번 실패한다면 구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 녀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구조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녀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심스레 골목으로 진입을 시도해보지만 역시나 탈출을 감행하는 녀석. 그러나 순간 입구를 막고 있던 아주머니의 손에 녀석이 잡혔다. 주민들 덕분에 가까스로 무사히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애만 태웠다는 주민들. 엄마를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런 표정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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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고생 많이 했다 너. 눈물 나려고. 감동이야. 그러니까 눈물 나려고. 이어서 바로 사체 수습이 시작됐다. 어두운 골목 끝에 있던 어미의 사체가 담요에 쌓여 나오고 이미 온기 없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몸. 배가 이렇게 부르고 보니까 죽은 지 좀 돼. 뭐 일주일 안쪽?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하는 새끼 고양. 세상 나간다고. 빨리 들어가요. 나 못 부르겠어. 엄마 부르는 것 같아. 아직도 어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새끼 고양이는 어미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애달프게 울어대는데 엄마 부르는 것 같아. 엄마랑 같이 그 차에 태웠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새끼 고양이.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녀석의 건강 상태다. 일단 병원으로 옮긴 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만큼 서둘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한쪽에선 특별한 외상도 없이 죽은 어미 고양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시작하는데 어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부검 결과 사인은 충격적이었다. 부검을 해봤더니요 위안에 비닐이